뭐 때문에 제가 메가스타디라는 온라인 회사를 만든 줄 아십니까? 99년입니다. 정확하게. 강남 메가스타디 대치동에서 새벽 1시에 강의를 딱 마쳤는데 학부모가 케이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일이 흔히 있거든요. 옆에 따님하고 딱 둘이 왔더라고.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Avengers! Assemble. 메가스터디를 창업하게 되고 기업을 일구고 회장이 되기까지 손주훈 회장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커피 장사를 하였고 이를 걱정하던 하숙집 아주머니가 과외생을 소개해주면서 돈을 벌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고 오시면 그의 일대기가 더욱 와닿을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원 강사로 본격적으로 살게 된 거는 전혀 뜻밖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하원 강사의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91년 9월 15일이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적인 날입니다. 교회 갔다가 평소에 이제 그 당시에 집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일요일 날은 와이프를 줬는데 그날따라 피곤해서 제가 수업하러 가면서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 딸 둘이가 태어나 있었는데 택시 타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딸은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또 그 다음에 92년 6월 11일 날 죽었어요. 그래서 9개월 사이에 아들하고 딸하고 둘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아들을 잃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두 번째 딸이 딱 죽고 나니까 아 망해도 다 망했구나. 이제 더 이상 망할 게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죽었는데 오후 3시에 청원에 있는 공원묘지에 갖다 묻고 돌아와서 힘들어서 조금 잤어요. 자고 생각해보니까 수업에 대했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7시부터 제가 수업을 진짜 본격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60시간을 강의. 일주일에 60시간이면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의 4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설명회나 이런 건 다 빠져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한때 계산을 해보니까 6만 5천 시간 이상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연 이런 건 다 빼고 학생들 수업을. 이게 학교 선생님으로 계산해보니까 9년 정도 강의입니다. 고등학교 15시간 강의하는 선생님을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라고 강의만 했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들에 대한 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93년에 한 놈 태어나고 96년에 한 놈 태어나고 해서 지금은 1남 1녀입니다. 96년 둘째 태어나고 나서 약간 안정이 되면서 제한테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에 대한 답이 결국 창업이었어요. 저는 어떤 계기에서 창업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창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또는 창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결국은 무엇을 할 거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 거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남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 운명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여기서 이 과정에 계속되는 윤리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 있었냐면 손선생하고 학생하고 사이에는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고 충분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건 개인 윤리적으로 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 산 10년간 한 행위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강남의 부잣집 애들 여기 좀 밑에서 헤맨 놈들을 여기에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애들보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로 끄집어 올렸다. 그럼 얘는 밀린 거잖아. 그럼 이 행위 자체가 악이죠. 사회윤리적으로 악이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선이지만 사회윤리적으로 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한국의 사교육이 비판받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36살 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런 불평등한에서 희생당하는 애들까지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중강의 한 2, 3만이면 들을 수 있는 대중강의로 인생을 바꾸자고 생각해요. 그 바꾸기 직전까지 제가 그 당시에 월 한 4,5천 벌었거든요. 36살에 그것도 96년에 4,5천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근데 대중강의 하면 얼마 벌지 몰라요.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97년 2월 2일날 제가 대중강의 또 학원가에 나가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너 들어본 적 없다고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백을 썼었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원장이 험악한 동네로 왜 들어오려고 만만하지 않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학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대중강의 수학이 제일 먹히니까 안 된대요. 법이 그 당시 요즘은 강의인데 전공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사회탐구. 근데 사회탐구로 또 역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사회탐구 전체를 위해서 통합사회. 그래서 97년 2월 2일 날 강남에 첫 런칭을 했어요. 이 2월 2일 날 런칭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겨울 방학 다 끝났는데 여기다가 학원을 못 찾아가지고 늦게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지를 한 10만 장 만들어서 손선생 통합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고 광고를 때렸는데 10만 장 광고하면 엄청 광고 효과 있을 것 같죠. 전화가 두세 통화밖에 안 옵니다. 10개 반을 개설했는데 7개 반은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3개 반에 2명, 3명, 3명. 근데 저는 제대로 이제 윤리적인 고민을 좀 해결하면서 떳떳하게 살려고 선택한 겁니다. 저는 학생 8명밖에 없어도 하나도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 8명의 학생이 5개월 만에 2,000명으로 그 다음에는 5,000명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 강사료가 한 4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월 4억을 벌면 창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업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때 미친 온라인 강의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같으면 지금 나의 이 보수적인 태도 같으면 저 절대로 안 했어요. 돈은 그냥 깔꼬리로 꺾는데 뭐 때문에 제가 메가스타디라는 온라인 회사를 만든 줄 아십니까? 99년입니다. 정확하게. 강남 메가스타디 대치동에서 새벽 1시에 강의를 딱 마쳤는데 학부모가 케이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일이 흔히 있거든요. 옆에 따님하고 딱 둘이 왔더라고.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때문에 제가 너무나 행복해졌고 정말 저는 너무나 큰 덕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뭐 딸 성적이 올라간 게 뻔하죠. 따님 성적이 많이 올랐겠네요. 성적이 많이 올란 것도 있지만 우리 형편에 대치동에 이사 오기 어려웠는데 선생님 강의 꼭 그때 저 강의를 들으려면 하루 이틀씩 줄 서야 됐거든요. 강의도 듣고 모험을 해가지고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엄마 아파트를 샀는데 6개월 만에 3억이 올랐대요. 자기는 40만 원, 세 달짜리 그 당시에 수업료가 40만 원이었거든요. 40만 원 수업료 썼는데 3억을 벌었으니까 이게 다 선생님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 아니죠. 그 당시에 IMF 이후에 회복되는 것도 있고 대치동 사교육 현상으로 한때 아파트 값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케이크를 주고 갔는데 그날 밤에 제가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의도와 관계없이 대치동 사교육 현상에 의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는 이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강의 들으려고요. 뭐 부산, 광주, 제주 이런 데서 여름 방학 때 와가지고 거기서 하숙하면서 강의 듣는 애들 꽤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또 내 강의가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구나. 그럼 이 지역적 불평등, 계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치면 지역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뭘까? 거기서 내린 결론이 홈쇼핑을 보다가 아 백화점이 집으로 오구나. 그렇다면 학생이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학교가 집으로 오는 시대가 충분히 열릴 수 있겠구나. 학원이 집으로 오는 시대를 만든 손주흠 회장.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많은 이들이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타인에 의해 자신이 돈을 쉽게 벌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타인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자녀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가 강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들로 성공을 이룰 수 있으니 일단 작은 도전이라도 해보라는 것이고 도전을 할 때 이것 째고 저것 째는 마음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오늘부터 지금 당장 해보세요. 그 일이 당신에게 좋은 결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말로 영상을 마칩니다. 멘탈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어떤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심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스타트업 여러분들 멋지게 자기 삶의 가치를 세우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